자,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심리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? 실시간 중시 수다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와 힌트, 그분들의 속마음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지 어떤 쪽 요즘 살펴보고 계세요? 제가 이제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저는 좀 자주 하는 편인데, 아, 그러세요? 항상 보면은 네, 그 20, 30대 여성분들이 골프장 가는 샷들을 되게 많이 올리시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유통 업체들이 여성 골퍼들 잡기 위해서 활발한 마케팅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. 지난해 기준 그 한국 레저 산업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. 국내 기준 골프 인구가 470만 명, 그 중에서 20, 30대 비중이 그 한 85만 명 정도 되는데. 올해 한 115만 명까지 20, 30대 비중이 올라가는 거로 지금 보고 있고,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골프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거든요. 여기에 따른 특히 여성 골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. 20, 30대 여성 골퍼들이 많이 늘고, 제가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 분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. 골프 안 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 실제로 그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이런 쪽에서도 여성 골프들을 위한 편집점들을 좀 대거 좀 오픈을 하고 있고요. 실제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작년에 골프 관련 매출이 8% 증가했는데 여성 부분이 21% 증가를 했고, 이베이에서 만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G마켓에서도 여성 20, 30대 여성 골프 그 구매가 7% 증가를 했는데, 남성 객단가가 20, 30대가 1% 떨어진 반면에 여성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특히 여성 골퍼들을 위한 지금 마케팅 활발화되고 있고, 롯데백화점도 그 골프와이 클럽이라고 이제 여성 골프 의류 편집샵 를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테스트 중인데 추후에 전부를 확대 예정이고요. 신세계 백화점도 여성 골퍼들을 위해서 작년에 업계 최초로 그 S타일 골프라고 이제 편의점 오픈했는데 거의 뭐 한 달 만에 목표치 60%를 채울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. 또 이제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섬에서 골프라인 컬렉션이라고 이제 20, 30대 여성 골퍼를 타겟으로 또 편의점이 만들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. 최근에는 홈쇼핑 그 밴더들 같은 경우도 골프 사업에 진출해서 특히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이 자회사 그 CFDA를 통해서 그 골프 브랜드 그 페어라이를 이제 인수를 해서 올해 3월 때 런칭을 했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부터 작년 4분기로 올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. 그런데 이 골프 특히 이 래퍼 쪽 골프 부분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필라홀딩스를 골프 관련 주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. 오늘은 그래서 코에패션이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네. 동사가 코에패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홈쇼핑에서 언더웨어를 주력으로 하던 업체인데 작년부터 좀 그 카테고리가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홈쇼핑에서 이커머스 쪽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.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특히 골프 웨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쪽도 진출하면서 실적이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요. 최근에 또 자산재 평가를 통해서 자산 배격과 차익선 1200억 이상 난 상황이라서 자산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골프 얘기를 하니까 골프 쪽에 좀 집중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페어라이언을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되죠. 자회사를 통한 건데 최근에 보니까 지난 3월부터 신세계백화점부터 해서 롯데백화점까지 해가지고 현재 국내 17개 점포 이점을 한 상태고 내용 그러니까 골프 웨어들이 좀 화려하고 이런데 페어라이어 제품들을 보면은 약간 여성을 좀 타겟한 게 좀 느껴지고요. 굉장히 좀 이렇게 심플하고 그 약간 파스텔톤의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고 가격도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골프 의류도 비싼 게 잘 팔리고요. 싼 거라든가 중저가는 오히려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최근에 동사가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골프 우리 그 사업에 대한 그 지금 기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제로도 지금 매출 잘 나오고 있어서 콜패션 유심히 잘 보시고요. 1분기 실적도 뭐 사상 최대 실적 잘 나왔고 올해 연간으로도 지금 올해 영업이 915억, 내년에 994억, 내후년에 1060억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적정 주가 일단 딱 말씀을 드릴게요. 올해 이제 추정 EPS가 724원 정도 되고 내년에 그 793원 정도 되거든요. 요 정도 기준으로 타겟 PER 12배 주면은 목표 주가 8,600원에서 만 원 정도 나오니까 목표가 8,600원 잡고요. 현재 6,600원 이하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해 보시고 지금 이 종목은 외국인이 주포입니다. 외국인들이 굉장히 장기간 씩 매집을 하는 상태여서 어차피 지금 작년 사상 최대 실적, 올해 사상 최대 실적, 내년 내후년까지
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전고점 넘어간다는 거 보면서 좀 길게 보시면서 6,600원 이하에서 좀 매집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코엘 패션, 뭐 골프와 관련된 이슈, 요즘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차장님도 골프 치시나요? 아, 저는 아직 못 치겠습니다. 아직 치지는 않고 많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네. 보시고 힌트를 얻으신 거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골프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엘 패션 자세하게 짚어주셨고 실적도 체크를 해봤고 목표 주가는 한 8,600원 정도에서 만 원 사이로 잡았습니다. 현재 가격에서 조금 6,6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집을 하면서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